조선일보에서 그 보건복지를 담당하고 있는 김동석 기자라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고령시대가 되고 그러면은 뭐가 제일 큰 게 있어요? 의료보험과 연금이 이 두 가지가 양대 축으로 움직여지는 거거든요. 오늘 보시면, 오늘 이제 통계청에서 통계를 발표했어요. 뭘 발표했냐면 그 장래 인구 추계라는 겁니다. 보통 이 인구 추계를요. 100년을 앞으로 해야 봐요. 근데 통계라는 것 중에서 우리가 경제 통계라는 걸 보지 않습니까? 근데 경제는 시장 상황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변수에 따라서 그게 늘 바뀔 수가 있어요. 근데 인구 통계는 어떨까요? 인구 통계도 많이 바뀔까요? 인구 통계는 잘 안 바뀝니다. 왜 안 바뀌냐면 인구 통계는 현재 나와 있는 사람들, 탄생한 사람들을 중심으로다가 통계를 만들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 고령화 비율 하면 고령화 비율이 나중에 몇 프로 된다 이런 거 하잖아요. 그러면 현재 있는 사람에다가 이 사람들의 기대 수명 이걸 계산해서 하면 쭉 이게 계산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게 그 인구 통계로 웬만하면 맞습니다. 근데 한국은 인구 통계가 안 맞는 거의 유일한 국가예요. 한국은 인구가, 그래서 이 6.25 때만 해도요 60만 명이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51년도도 그래요. 51년도에 애 낳는 거 뭐예요? 50년도 6월 전쟁 이후에도 계속 아기 생산을 그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60만 명이 넘어졌어요. 근데 오늘날 어떻게 됐어요? 작년에 얼마 명이 태어났어요? 32만 7천 명. 어떻게 그렇게 자라세요? 근데 이 32만 7천 명이 태어났는데 그럼 뭐예요? 100만 명 태어날 때 그래서 3분의 1 떨어지는 거거든요. 오늘 이제 통계청이 발표한 자료가 보면요. 이게 2029년 한국 인구 감소한다고 생각하잖아요. 원래 우리가 2년 전에 통계청에서 자료를 발표했는데 한국 인구는 2031년에 인구 감소가 시작된다 그랬어요. 일본은 벌써 2010년인가? 이때부터 인구 감소가 시작했잖아요. 세계 각국에 지금 인구가 감소되는 국가 많아요. 근데 우리나라 인구는 세계에서 몇 위쯤 돼요? 한 27인가 28인가 그래요. 우리 인구가, 우리 5천만 명에 대한 인구는. 그러면 인구는 2031년도까지 늘어난다고 했었는데 2029년부터 인구가 줄어드는 걸로 나왔어요. 왜 그럴 줄 아세요? 최근 몇 년간 이 아기 태어나는 숫자가 40만 명대에서 30만 명이 떨어졌어요. 우리가 2002년도에 우리 한국 인구 분포를 보면요, 태어나는 아기를 보면 예전에 100만 명에서 70만 명대, 60만 명대 이렇게 하잖아요. 60만 명대 조금 있다가 50만 명대를 딱 한 해만 거치고 40만 명이 떨어졌어. 그러니까 급박하게 떨어진 거죠. 그래서 요때 태어난 애들이 대학 갈 때가 되면 대학 문턱이 넓어진다고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출생과 사망 있지 않습니까? 올해 태어난 게 30만 9천 명인가 태어나는 거 보고 사망자는 31만 명으로 예상해요. 그래서 처음으로 우리 대한민국이 생긴 역사상 처음으로 출생아보다 사망자가 많은, 이건 이제 인구학에서는 자연감소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자연감소가 시작돼요, 올해서부터. 근데 지금 현재 우리나라 사회라는 게 이 한국 사회의 모든 게 인구가 결정시켜줘요.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 왜 취업 난이 있겠어요? 인구가 늘어나거든. 우리나라 인구가 작년서부터 우리 계속, 작년이니까 재작년서부터 이제 줄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그럼 취업의 문턱이 넓어질 수 있어. 근데 안 되거든. 저는 그걸 왜 안 되냐면 대졸자가 너무 많은데 그러면 그 인구가 줄어든 것만큼 대졸자를 줄였어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한국 사회 대졸 줄이기는 노력을 못했어. 하다 못해 저는 2년제 대학 같은 것도 많이 만들어서, 그러니까 이걸 하려고 그러면 2년제 대학을 나오나 4년제 대학을 나오나, 그죠? 임금 차이만 없으면 그죠? 4년, 2년제도 막 갈 텐데 한국 사회는 그놈의 그 학력 때문에, 한국 사회는 학력 사회잖아요. 어디 가서 이 학력이 낮으면 행세를 못해. 저도 그래서 이게 퇴직할 나이가, 저도 이제 올해 60이 돼서 퇴직할 나이가 왔는데, 그래서 저도 퇴직 전 준비 뭐 할까 했더니 제가 이렇게 어디 가서 말이라도 하잖아요. 그럼 이거 밥벌어먹고 사는 길은 학교밖에 없을 것 같아서, 그래서 작년에 그 박사과정을 마친 지 5년, 4년 넘었는데 작년에 진짜 회사에 기사 쓰는 거 다 전폐하고 그냥 공부를 해갖고 작년에 박사 받았어요. 이거 왜 받았죠?
그게 박수가 되려고 하는 건 아닌데. 근데 여기는 저도 미래를 생각해서 뭐하고 살을까? 그래서 한 거예요. 근데 한국 사회는 모든 사람이 고학력이에요. 이렇게 되면 우리 한국 사회가 얼마나 무서운 사회가 되는지 내가 요 다음에서 내가 설명드릴게요. 이게 사망자 30명이 되네. 우리가 1970년서부터 한 해 사망하는 사람들이 20만 명대로 쭉 갔어요. 작년까지. 왜 그러냐면 우리 기대수명이 높아졌잖아요. 여러분도 사실 때만 해도 그죠? 60살 되는 때는 다 환갑이고 했는데 요즘에 환갑잔치 하시는 분도 없잖아요. 진갑도 잘 안 하잖아요. 왜 그러냐면 기대수명이 다 높아진 거야. 한국처럼 기대수명이 이렇게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늘어나는 나라는 터키밖에 없더라고요. 제가 이 전국을 전 세계를 따져보니까 한국은 왜 이렇게 기대수명이 늘어났을까요? 어쨌든 간에 이게 20만 명이 되어 있는데 이제 왜 30만 명대로 올해서부터 이제 올라가. 근데 올해서부터는 한 해에 만 명씩 늘어나. 그럼 이렇게 만 명씩 늘어나면 이제 그죠? 이 사망산업, 장례산업 이렇게 이제 발전하겠죠. 근데 왜 이렇게 갑자기 한 해에 만 명씩 늘어나겠어요? 우리 예? 네? 그렇죠. 고령화가 되면 이제 수명의 한계에 도달하는 사람들이 와. 그렇지만 한국 사회 또 뭐냐면 아직도 수명이 늘고 있어요. 아직도. 그리고 우리 한국 사회는요, 진짜 이거 누구 덕분인지 모르겠어요. 왜냐면 의사들 덕분일 수도 있고, 원래 이제 이 수명이 늘어나는 거는요, 그 사회학자들은 보통 얘기할 때는 이런 상하수도 시설이라든지 이게 좋으면, 기관시설이 좋으면 수명이 늘어난다는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교통망 좋고 다 이러면. 근데 한국 사회는 뭐냐? 저는 이 생각이 들어요. 의사들이 절대로 사람을 안 죽는 거예요. 연명치료 안 하겠다고 이제 한국 사회는 뭐냐? 한국 사회는요, 진짜 다 중환자실 가서 다 호스 끼고 다 들어놓잖아요. 근데 이게 사실 깨끗하게 죽는 법이 없냐? 이런 이 죽음을 맞이하는 법을 누군가가 교육을 시켜주고 배워줘야 되는 거예요. 우리 죽음은 미래를 모르듯이 죽음도 모르잖아요. 근데 우리는 죽음이든 하여튼 내일도 우리는 모르잖아요. 생각해보세요. 우리 내일이란 단어 보세요. 내일은 한글의 한문이에요. 내일. 한문이죠? 그러면 오늘은 뭐예요? 한글이잖아요. 어제는? 한글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제도 오늘도 다 한글로 되어 있는 세상에 사는데 내일이라는 한, 그 고유가 없어요. 원래는 있었을 가능성도 있는데 아무도 안 쓰니까 내일이라는 게 한문이 됐겠죠. 근데 그거 왜 이렇게 안 쓰겠어요? 우리는 내일을 모르고 살았어요. 그래서 오늘 그 끝에 우리가 여러분들 노후생활에 제일 중요한 축이 뭐예요? 연금이잖아요. 연금 내라고 하면 사람들 다 그 준조세라 생각하고 세금 뜯기는 줄 알고 다 안 냈잖아요. 우리가 88년도 시작해서 98년도에 그 이런 대도시나 지역가입자들 밀렸는데 다들 안 냈어요. 왜 안 냈냐면 아 오늘 먹고 살기 바쁜데 못하러 연금을 내 이러거든요. 근데 그 시절에라도 연금 냈던 사람은 오늘날 도대체 몇을 받는지를 몰라요. 근데 한국은 이런 식으로 내일을 몰라요. 그러니까 내일을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도 죽음을 언젠가는 오는 거로 생각하고 그죠? 준비하고 기다려야 돼, 맞아야 되는데 우리는 그걸 안 해. 그래서 저는 이렇게 내가 퇴직하면 뭐 할까 생각할 때 저런 생각도 해봅니다. 뭐냐면 아 자서전 쓰는 걸 한번 해봐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죠. 한국 사회에는 기록이 없어요. 하다못해 여러분 여기서 6.25를 겪으셨을 거 아니에요? 그죠? 다 겪으셨을 거예요. 한국의 이 그 베이비부머나 60대, 70대 중에 뭐 안 겪어본 거 있습니까? 무슨 독대정권이라는 것도 있고 군부정권도 있고 뭐 그죠? 미군정도 있고 6.25전쟁도 치렀고 뭐 군부정치라는 거 뭐 안 겪어본 게 없잖아요. 한국 사람들은 너무 다이내믹하게 안 겪어본 게 없는 사람들이야. 근데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사람들이 자기 기록을 안 읽어놔서 몰라요. 제가 예전에 한번 경찰 출입기 할 때 경기도교에 가서 그걸 봤어요. 경기도교에 갔더니 경무과 갔더니 이런 그 옛날에 미롱계지라고 아시죠? 종이. 미롱계지라는 거 모르시나? 그거 있어요. 거기에 옛날 사람들 한문도 잘 썼잖아요. 거기다가 한 두꺼씩 탁 썼는데 보니까 그 사찰계 기록을 봤어. 사찰계 뭔지 아시죠? 사찰계가 지금 말하는 종복계. 근데 종복계 그 기록을 탁 봤더니 천문장이 뭐냐면 전쟁이 내일 일어난다는 거를 첩보를 입수한 것은 우리 경기경찰의 자랑이다.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그러니까 전쟁이 6월 25일 날 일어나는 걸 6월 24일 날 정보를 입수해갖고 그거를 캡처해서 자기네 정기경찰 자랑이라는 거예요. 그때는 뭐냐면 연안 백천 이런 데가 그때 황해도 있잖아요. 근데 거기가 한국 땅이었잖아, 우리가 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경찰서장이 보고를 올려, 내무부에. 근데 내무부 올렸는데 그게 아 여기 경기도군까지는 보냈어. 근데 그게 내무부까지 안 갔대요. 왜 안 갔는지 모르겠어요. 그게 미스터리야. 한국 사회는 전쟁에 6.25 전쟁이라는 것도 미스터리가 너무 많다고 그러잖아요. 이것도 중요한 건데 사실 노인 인구 비율이 이렇게 늘어나요. 우리가 현재 2019년도에 노인이 여기 65 플러스인 거 있잖아요. 65세 이상이 768만 명이라는 거예요. 근데 현재 노인 인구는 14.9%예요. 근데 우리가 2025년도가 되면 뭐가 되냐? 노인 인구가 드디어 105만 명으로 100만 명을 넘어가기 시작해요. 그러면 20.4%가 돼. 그러면 5명 중에 1명이 노인 인구가 되는 거예요.